그럼 지금부터 2021년 새해맞이 오전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상돈 시장입니다. 아침 일찍 바쁜 시간이신데 오전동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신 오전동을 이끌어 가시는 단체장님들 또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기다리는 주민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올 한 해 오전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양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어떤 것을 내가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는 게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신춘년 새해 여러분들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복된 한 해들 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누구나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에 의해서 아주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정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늘 감사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아직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큰 걱정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번 주부터 백신이 들어와서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은 우선 의료진부터 해서 또 그 요양보호사라든가 이쪽 그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맞기 시작하면 일반 시민들은 한 6월 말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시에서도 그 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맞을 수 있도록 장소를 어디로 정했냐면은 청소년 수련관 광당을 정했습니다. 광당을 정해서 거기에 의료진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 해서 준비를 철저히 잘 해나가고 있고요. 그 시기가 되면 아주 신속하게 우리 시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시가 운영했던 성과 또 올 한 해 계획했던 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고 이런 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건의해 주실 얘기들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 여러분들의 생활 불편 민원 사항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대로의 시정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미경 시의회의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응항시 의회의장 윤미경입니다. 오늘 오전동 주민과에 대해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동안 저희가 한 의장 후반기 의장 임기를 지금 한 8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 코로나19로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정말 저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저 고귀한 말씀 해줄 때마다 저희는 시의회에서 잘 듣고 정말 그 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오전동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고 계신 분들 여기 다 오셨으므로 저 또한 그분들 여기 해주신 말씀 잘 듣고 또 시와 함께 오전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는 의왕시에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민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예쁘게 편집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왕시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획예산 담당은 안혁입니다. 예,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시범동으로 오전동과 내손 이동이 선정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난 12월에 위촉하였습니다.
시범 운영과 사업 평가를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부곡동과 오존동에 개소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주거 취약 지역의 안전순찰활동, 마을 환경관리 등 생활밀착형 편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포일 근린공원 내 다목적월에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우한과 청년 정책 제안대회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참여 예산을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시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첨단 자족도시입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골목 상권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사랑 상품권 165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 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6월에 완공 예정인 부곡 도깨비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전통시장 맞춤형 특화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의왕 청년발전소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고천센터는 2019년 11월 개소하여 청년 심리상담, 취업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포일센터는 포일 올림센터 4층에 약 260평 규모로 조성하여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창업 중 공간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포일 올림센터 본관동 5층부터 8층까지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창업 보육센터, 메이커 스페이스와 기업 성장 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6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1층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계획 수립과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하여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희망주는 맞춤복지도시입니다. 오전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시민 커뮤니티 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은 노인 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시니어 클럽 신축 사업은 올해 12월 말 완공 예정으로 실버 인력 뱅크가 합쳐진 통합 노인 일자리 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보건소 앞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과 편의시설,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중앙 타당성 조사와 내년 투자 심사를 거쳐서 2026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장애 놀이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내 레디오 체험장을 포일 올림센터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레디오 체험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은 창의력을 키워주는 아이사랑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첫 번째 장난감 도서관인 청계정은 장난감 대여는 물론 자유놀이실까지 갖추어 포일 올림센터 1층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신규 입주하는 오전 가구역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함께 돌봄 센터와 육아 나눔터 각각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포일 올림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포일 스포츠 센터 내 수영장과 보령장은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다목적 체육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관 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본관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청년발전소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인과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고령 친화도시 인증과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올 연말까지 획득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교육도시입니다. 내손 청계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코일 어울림센터 2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입주 예정으로 6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내손동 학교 부지에 중고통합형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 예정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교육활동 운영지원, 마을강사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즌 세 번째 5년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6월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실생활 활용 중심 교육으로 스마트 교육센터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급속히 전환되는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도시입니다. GTX C노선의 의왕역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왕역 추가 정거장 설치, 대응 전략 수립과 환승체계 구축,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정차 여건을 대내외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GTX C노선이 의왕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식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의 상시 선별진료소로 전환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의 동시 유행을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상반기까지 총 3개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숲과 더 가까워지는 힐링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는 숙박동 19개 동과 산림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백운산에는 기존의 왕곡천 산들길과 연결하여 5km 구간 걷기 편한 누리길을 연내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림 쉼터인 공원을 확충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병원호수 공원 조성 사업은 작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전체적인 준공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갈미 한글공원 확장을 통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오존로 가족공원과 모락공원은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온 가족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계천 추억 쌓기 프로젝트를 통해 다목적 광장, 수변 조망 시설과 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새우대천은 올해 12월, 금천천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안양천 정비 사업은 올해 5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2만 세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5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내선 체육공원에 설치한 햇빛발전소 2호기는 금년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횡단보도 안전쉘터 2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내선동 재개발 해제구역에는 도시환경 개선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한 전신주 지중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68명 규모로 올해 8월 완공 예정이며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156명 규모로 올해 5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왕 ICD 2터미널 인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올해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와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존로, 모락로, 문화예술로와 민백길, 백운초등길 일원의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왕송 못서길 개설 공사 등 10개 도로 개설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 쇠말치락 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은 2023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재개발 9개, 재건축 2개, 소규모 주택 정비 2개로 총 13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존동 가구역은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나구역은 공사 착수, 다구역은 관리 처분 계획인가, 라구역은 조합 설립인가 예정입니다. 노후 지역이 쾌적한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 있는 문화 체육 도시입니다. 제8회 경기종합 문화 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10월 예정되었던 경기종합 문화 박람회를 올해 상반기로 연기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모로 조성된 정원을 계속 유지 관리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레솔레파크에 복합 레저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을 연내에 조성하고 스카레일 인근 부지의 체험시설인 에코 어드벤처를 내년 4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고촌동 100-6번지 1원에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왕곡동 523번지 1원에 조성하는 야구장은 올해 6월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왕림교 하부공간에는 문화쉼터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촌 행복타운 내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촌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도서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왕역과 롯데마트에 즉시 대출 반납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설치하고 호일 올림센터와 백운 커뮤니티 센터 내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나 시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요. 본인 소개 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더 좀 제한할 사항이라든가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 여러분들 보시면서 궁금했던 사항도 이렇게 의견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 엉운동 회장님 예, 손 네. 네. 시정 계획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좀 효과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그 보여주신 21년도 시정 계획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저렇게 설명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회장님,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우리 이제 담당 팀장님이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드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드리는 것이고 부회장님 이제 내려가시면서 시행 계획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시민자치위원장님, 예, 먼저 말씀하시죠. 예, 오전동 주민자치회장 이재홍입니다. 저한테 몇 가지 지금 건의사항들이 들어왔어요. 직접 참여를 못한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2019년도에 단체장과의 회의시에 오전동 게이트볼장을 개설해 준다고 하는 그 의견이 있었던데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오전동에는 젊은 부모가 어린이 아동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오전동에는 없다. 대개 다 함께 돌봄센터를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아까 뭐 설명에 보시면은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 아마 그게 내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전동에 현 3층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휴카페가 있고 유아돌봄센터가 있고 사실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있지만 사실 비어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좀 더 통합을 해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괜히 이거를 각각 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간과 이런 게 낭비가 되고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 관리를 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유아 돌봄센터라든가 무한 돌봄센터에서 틀림없이 이 부분의 돌봄센터를 같이 겸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의 의견이 어떤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해가지고 과천시까지 충전소가 없습니다. 이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7, 80km를 가서 왕복 7, 80km 가서 충전해갖고 오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분들이 수소차나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지 않느냐. 또 사신 분들은 너무 불편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저희 오전동에 제가 지금 올렸던 사항입니다만은 이 오전동의 1층부터 5층까지 관리를 하는데 적을 인력으로 출입자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 보안 출입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 예산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경으로. 그게 한 500만 원 되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각 동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에서 정책을 할 때는 매번 각 동의 형편에 맞게끔 그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올리면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작년에 출입보안 시스템이 그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오전동이 그 출입문이 그 간단하기 때문에 구축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출입을 하고 나면은 구축하고 나면은 하나의 시범 사업이 돼서 다른 동으로 확대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각 동과 협평성이 안 맞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돌봄센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전 커뮤니티 센터가 지하에서 지상 6층까지 건립이 되면서 지금 2층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센터 2층에 같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라고 3층에 같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신 거죠.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유가 나눔터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 들어지는데 검토해서 그럼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전기차 이거 뭐 전기차를 살 경우에 뭐 국비도 내려오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충전할 곳이 부족하다 해서 시에서는 그 올해도 여러 군데에 그 충전소를 갖다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오전동 쪽에는 어디 어디인지 혹시 기록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오전동 자료, 오전동에는 현재 자료 갖고 계신 게 없는 것 같으네. 예, 시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주차장이라든가 또 신축 건물에는 아마 의무화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전소를 최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현재는 좀 많이 불편하지만 조만간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청사 보안 시스템이 예산이 형평성 논란 때문에 삭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아마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육계동이 함께 이런 것은 이 보안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니까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년 내에 뭐 아주 당장 급한 거면 추경이라도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이트볼장은 오전동구 새로 지금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왕가천 고속도로 교각 밑에 보면은 그 지금 공원으로 잡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공원이 지금 남부도로공사라고 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약간 좀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게이트볼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시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뭐 협의를 하고 그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공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줘놔서 조만간 그 게이트볼장은 그 오메기 마을로 이렇게 만들어 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앉으십시오. 예, 네. 궁금하고 답답한 점이 있어서 오늘 시장님과 시 윤회장도 나와 있고 해가지고 좀 이야기들을 놓았습니다. 네. 들을 내용은 아까 저기도 그 잠깐 주요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그 둘레길이 있습니다. 오전동 주유소에서 대구산 올라가는 그 등산길이 있는데 등산길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둘레길 위에 주민을 위협하는 칼날들이 있어요. 칼날들. 주민을 위협하는 총칼들이 있다고. 그게 뭔가 하면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건데 그걸 작년까지 작년 12월까지 1월 달까지만 해도 제 하루도 안 빠지고 산에 갑니다. 지금 산에 가는 길인데 그게 자전거 오토바이를 갖다가 자제해 주시오 이렇게 프레임 카드를 써붙여 놨습니다. 시장님 봤습니까? 예. 봤죠. 네, 예. 그런데 올 1월 달인가 그걸 다 끊어버렸더라고.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때거리로 타고 다닙니다. 어떤 쪽에는 10명 이상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길이 폭이 약 한 1m가 안 됩니다. 폭이 내 사진은 다 찍어 매일같이 사진 찍어 옵니다. 폭이 1m, 등산길이 폭이 1m가 안 되는데 내가 걸어가면 땅을 보고 걸어갑니다. 지팡이 깊고 올라가면 생생 달리면 소름이 팍팍 끼칩니다. 그런데 걔들은 등산길이 딱 길이 좋은 길이 아니거든. 걔들은 타고 가는 길이 스릴을 자기들의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갖다가 등산객들을 갖다가 위협하면서 타고 간다고 생생 계속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어떡할까? 이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 시장님 알고란 계신가? 그래서 내가 작년에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했냐면 좀 나쁜 행동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무를 갖다 끌어놨고 오빠가 다니지 마라. 그래 나무도 없잖아. 또 이렇게 나무를 치워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저게 등산객이나 그다음 운동하는 사람 다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어떤 데는 1m 되지만도 30cm 되는 그 등산길 곳곳이 돌도 있고 위험 올라가는데 오토바이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왕시의 사람들이 주로 아니고 안양이나 저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때끌으러 타고 다니는데 시장님 알고 나 계신가 물어보고 싶고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묻고 싶고 만약에 사고 나면 걔들은 번호판도 없고 그대로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등산로길마다 뭐 사실 그 길뿐만이 아니라 뭐 대안사 쪽도 그렇고 뭐 모락산 쪽도 그렇고 많이들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이것을 이 민원도 사실 시에서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이제 프랭카드도 걸어서 좀 그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프랭카드 지금 걸고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의 안전 그 산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에서는 그 아무튼 뭐 프랭카드며 또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녀서 안 되는 길 같은 경우 아예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설물 같은 걸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먼저 들으셔서 먼저 하시고. 예, 그래. 예, 뭐 그래. 먼저 앞에 계시니까. 예, 예. 방위협의 임재혁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그 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인데. 네. 예. 전개 이제 그 백은밸리가 이제 그 입주가 돼가지고 그 오메기 그 네. 길이 그 상당히 소통 그 교통량이 많아요. 그래 노시아 시간에는 막 차가 꽉 막히고 주말에는 그 거의 이제 마비다시피 하는데 그 도로 계획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그 계속 이제 오메기 마을 뭐 저 개발이다 뭐다 이게 말들이 많은데 그 오메기 쪽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 오메기 도로와 또 그 오메기 개발과는 이제 같이 묶여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운밸리가 이제 개발되고 입주되고 또 거기 이제 곧 이제 롯데도 9월 달에 입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메기 길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차량 통행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메기 도로뿐만이 아니라 백운밸리에서 오메기 쪽으로 넘어오는 또 터널을 또 개설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차량들이 이제 오메기 길로 이제 통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오메기 도로는 뭐 확장이 필수다.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오메기 길만 확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메기 길이 넘어와서 고천 체육공원 있는 쪽 이 도로까지 전부 확장이 돼야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도로 확장만 하기에는 시 예산 갖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네, 결국은 오메기 개발을 하면서 같이 도로 확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로 터널은 아마도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터널을 뚫으면서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는 우리 담당 국장님 개발 발표가 한 하반기 정도는 가능한가요? 올해 준비하는 게? 네, 금년 하반기쯤에 보상을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지금 이제 계획입니다. 이건 계획이지만 상반기 때 계획을 잡고 하반기 때는 보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터널과 도로 확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그런 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화장님.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오전동 31통장 윤화자입니다. 제가 건의할 사항은요, 오전동 346번지 꽃동산 어린이집 앞에 그 앞에 서해그랑불 아파트에서 매입한 토지가 조금 남아 있어요. 거기에 그 남은 공터가 방치되어서 지금은 겨울이라 죽은 잡초가 많이 널려져 있고요. 거기다 사람들이 그냥 공터이다 보니까 뭐 큰 쓰레기 이런 거를 갖다가 차에서 내려놓고 막 방치하고 이웃에서도 갖다 놓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워도 또 갖다 놓고 이래서 여름에는 또 그 잡초가 많이 우거져서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해충 같은 게 막 날아다니고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깨끗이 정리 좀 해주십사 하고 권해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버려진 쓰레기는 다 수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불법 그 투기 뭐 예방에 대한 뭐 좀 현수막 이런 것도 이제 설치를 해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여름이면 뭐 잡풀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더 버리기 쉽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개인 사유지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 토지주랑 지금 상의를 해서 좀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마 주민자치에서 아마 이것도 그 저 여성친화도시 그 거리를 갖다 시범 거리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자치 회에서 한번 사업으로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우리 저 체육회장님 먼저 손 드셨는데. 매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전동은 타동에 비해서 주민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주민이 운동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스포츠 센터를 설치하시거나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렇고요. 단 또 하나는 주차 공간입니다. 그 오전동은 또 공용 주차장이 없어서 그 주차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단속이 너무 심해요. 예, 주차에 불편하지도 않는데 짜투리 공간에 차를 세워놔도 딱지를 붙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 이렇게 대화의 시간대마다 나오는 얘기고 오전동이 이렇게 계획된 그 도시라고 하면은 뭐 공원과 뭐 체육시설과 놀이터 등등 뭐 주차장 이런 것을 뭐 비율대로 잘 갖춰놨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조그맣게 뭐 포동송이처럼 부분 개발을 하다 보니까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약간의 난개발 형태의 그런 동으로 이렇게 가장 인구가 많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은 그런 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동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고천 오전이 이제 하나의 생활 그 공간들 하나의 생활 시설로 놓고 본다고 보면은 뭐 체육공원도 있고 또 오전 그 여성회관이 지금 이제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수영장, 강당 또 바로 옆에 고천 체육 그 운동장과 또 체육관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로 봐줬으면 좋겠고 또 올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시청 앞에 그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시민회관을 지려고 아까 이제 건조해서 그런가 이게 목이 많이 그 저기에서 불편하네요. 그 시민회관 공연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것을 절차를 올해 밟고 나면은 올 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갈 텐데 그 공연장 앞에 또 광장을 또 만들고 그 광장을 만들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주차장 문제가 늘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주차장을 또 만들자 해서 그 지하 공원 광장 밑에도 주차장을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전동에 지금 현재는 그 뭐 센터를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할 만한 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 새롭게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오전동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오전역, 인동선에 대한 오전역, 이것도 오전역이 일반역이 아니라 급행차가 쓰는 큰 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역을 중심으로 한 그 공업지역이 길 건너 쪽에 있는데 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 계획을 가지면서 시에서 오전동에 동만이 갖고 있는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그 속에 좀 녹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거 하면서 아마 지금 일본 국도 일본 국도에 대한 그 위에 복개 부분 그 어느 정도의 도로를 좀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 게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함께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오봉로 그 의왕소방서 앞에 네. 도로 구간이 공사 중으로 그냥 차량이 좀 불편한데 그거 언제 완료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소방서 앞에 어디 오전동 소방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의향 소방서? 우왕, 예. 오봉 소방서, 의향 소방서? 예. 네네. 저기 언제 완공이 되는지 교통이 너무 혼잡해 갖고 좀 문의드립니다. 예. 그 지금 오봉산 마을이라고 하는 구간인데 거기서부터 안골 마을까지가 지금 이제 다리도 지금 앞에 말씀하시는 의향 소방서 앞에 경찰서 앞에 개량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안골 마을까지를 지금 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LH에서 지금 그 고천지구 시청 앞에 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체 구간에 대한 거는 올 말까지면 다 완공을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교량 문제는 3월 초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끝납니다. 지금 어저께 이미 그 담장 일부를 그 철거를 했더라고요. 철거하면서 모습이 지금 드러났는데 지금 이제 팀 마무리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초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바로 개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 사이면은 이제 개통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또 그 다음 예,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죄송합니다. 아, 저 뒤에 우리 한번 듣고.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제안을 하기 그러니까 건의를 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전동 그 해나라 유치원에서 동사무소 방향으로 올라오는 양쪽 길이 혹시 거기 보도블록 정비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예, 아무튼 예 말씀하시죠. 아, 거기 지금 보도블럭이 그 전에 이제 그 보도블럭이 설치된 게 이제 아스콘으로 설치된 게 무지 오래됐어요. 무지 오래돼가지고 그게 많이 노후되고 예, 거칠게 이게 이제 처음에는 푹신푹신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오래돼서 노후돼가지고 거칠거칠해서 다 떨어지고 벗겨지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도로로 나가서 그게 또 이제 하수구를 막을 위험도 있고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나라 유치원에서 동백 아파트 지나서 오전 초등학교 방향 쪽으로 양쪽으로 쭉. 예.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오전 초등학교 해나라 유치원 밑으로는 보도블록 정비가 됐거든요. 해서 예. 이제 보도블록으로 다 정비를 해서 깔았는데 그 이후부터 학교 있는 데까지가 전부 다 그 아스콘이 그냥 옛날 노후 상태로 그냥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민들이 어렵기도 하고 사실 그게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거라서 이번 기회가 되신다면 뭐 한꺼번에 다 못한다면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해서 그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정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나라 유치원에서 이제 오전 초등학교 올라가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방향하고 그러니까 양쪽 방향이 다인데요. 해나라 유치원에서 신한아파트하고 해나라 유치원하고 그 앞에서 그 앞길이 전부 쭉 다 그 초록색 아스콘으로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탄성 포장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제가 이제 알아들었고, 여기 이제 메타스키아가 이제 큰 가로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스키아가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또 뿌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사실 이게 탄성 포장 도로가 돼 있는 보도인데 이것이 들어오면서 그 약간 그 탄성 포장 밑에 기초 그저 콘크리트 친 것도 들고 올라올 수도 있고 약간 들뜸 현상도 생기고 이런 것이 눈에 띄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저 뭐 아주 이렇게 다 전체를 갈아야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우선 말씀하신 대로 좀 교체할 땐 교체하고 또 전체 포장 계획은 별도로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주민 저 우리 저 이정 그 위원장님 말씀은 주민 참여 예산에 올해 잡혀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앞에 예, 마이크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 다구역에 거주하는 조영준입니다. 네. 저는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감정평가사라는 두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여 감정을 위해서라며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토요일 날이요. 네. 방문하신 감정평가사는 시청에서 두 곳을 선정하여 네.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방문하신 감정평가사가 한 말 때문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감정평가라는 건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비례율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알고 분양신청을 하길 바라는 건데 제 재산의 감정평가에서 비례율이 왜 필요한지 그 두 분을 선임한 건 시청에서 선임을 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산의 평가, 감정평가액을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워놓고 분양받지 않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 두 분을 선정하신 이유를 알고 싶고요. 공정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지 요식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이 각각 오셨으면은 모르겠는데 한 차량을 타고 또 오셨어요. 그럼 두 분을 선임했다는 건 제 재산을 각각 평가를 했을 때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되 어떤 교차점을 찾기 위해서 두 분을 선정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이 그렇게 같이 움직이시면서 사진 몇 장으로 제 재산을 감정한다는 게 비례행위학 비례율과 뭐가 어떤 관계이고 그다음에 이게 주관적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전다구역이 지난 12월 달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나갔어요. 나갔고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신청 전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해야 되고 분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을 이제 시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근데 이 감정평가 두 사람을 시에서 그 선정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예 그걸 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담당 부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종전 자산 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해서 나중에 저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해서 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전 산정을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인가를 이제 받을 겁니다. 저기 저 조합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비례를 말씀하셨는데 비례라는 거는 전 그 평가 방법에 아주 전문적인 거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 세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 좀 더 시청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그 평가사 두 분은 이제 시에서 이렇게 저 선정을 해서 아마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2월 말까지 동시에 다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명함도. 본인 명함을 갖고 저희 집을 방문한 게 아니라 이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안 갖고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어떻게 어떤 분이며 내 집을 다 보여주는데 어떤 근거로 보여줘야냐. 주말이라 자기도 명함을 안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자기 명함을 왜 전화번호를 바꿔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럼 사실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두 분 다 선정하셔갖고 두 분 다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내주시길 바라는데 예예 예, 맞습니다. 예예 예. 그 두 분이 하시고 간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그래야 저도 분양 신청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빚을 내서 아니면 여기에 재개발을 한다 해도 저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 자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저도 계획을 세야 되니까.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토요일날 왔다 가신 분들은
자기 명함 또한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었고, 명함이라고 보내주신 게 이렇게 전화번호 끄적끄적 해갖고 다시 수정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분인지 그것도 의문이 나서 좀 예, 그 평가사항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왔다 가셨는지. 예, 예. 이게 또 제 재산이다 보니까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여기 모든 분들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저 전화번호 좀 남겨주시면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업 시행인가 계획인가가 이제 지난 12월 달에 나갔고 이제 다음 이제 절차가 관리 처분인가 신청을 들어오는 게 행정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 전에 이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감정 평가 요원은 공정함을 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분증 같은 걸 정확하게 시에서 좀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시에서 내보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가오 방문하는 그런 평가요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분증을 좀 정확하게 해서 제시를 해야지만 믿음이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래요. 자,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그 지금 먼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주민자치 부의장 심근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보면 불법 현수막건인데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대가 비어있건 꽉 차건 상관없이 불법 현수막은 길거리에 많은 양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도 이제 가끔 산에 올라가는데 저희 집 옆에 오락산이 있는데 가다 보면 생리적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뭐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있는 일인데 여기에 이게 이제 뭐 오전동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지만 모락순이 우리 육계동 거의 뭐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간이 화장실 설치는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불법 현수막은 시에서 관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은 관리를 하는데 일주일 중에 5일 동안 관리를 해요. 수요일하고 일요일만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5일을 관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관리대에다가 설치를 안 하고 불법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계속 이게 뭐 불법을 띄어내고 해도 또 갖다 붙이고 하는데 아무튼 그 지속적으로 불법 그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다가는 아무튼 이게 뭐 시에서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더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그렇게 조치를 또 하겠고요. 간이 화장실 문제는 등산로에 간이 화장실을 놓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그 오배수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거라고 하면은 모르는데 청소 관리가 되는데 간이 화장실은 관리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또 그 오물 자체가 그 간이 화장실 안에 다 저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악취가 여름 같은 데는 아주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을 그냥 간이 화장실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꼭 필요하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은 지금 곳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간이 화장실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영기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장님께 성원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흉물스러웠던 가구단지 그거 없애고
포식골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곳에 대한 건의를 조금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린이 공원인데 물론 시민 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개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그리고 또 밤이면 일주일 한 두세 번은 이게 소주병이 아침은 굴러다니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 공원에 개가 출입하는 것은 똥은 요즘에 치우더라고 했는데 오줌은 안 치고 그냥 가잖아요. 그 사방 오줌 투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을 어떻게 경찰과 이렇게 그 합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좀 순찰을 좀 이렇게 강화해 주신달지 그런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길거리를 왕곡동에 이제 텃밭에서 자꾸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꾸 보여서 안전신문고에다도 이렇게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지구촌 어린이집에서 경희중앙교회까지 길을 묵배미 길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이쪽 백운석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홍치골 길이라고 그러는데 홍치골 길에 커다란 고사목들이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하나 제거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제거를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것이 그거하고 그 길가에 나무하고 그쪽 그 혹시 저 표윤남실에 그 받은데 그 위쪽이 오른쪽 산이 청풍김씨 땅이 아니라 그 개인 사유지 땅이 한 900평 있더라고요 산이. 근데 거기에가 지금 참나무가 고사목이 큰 게 지금 두 개가 지금 죽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작년에 태풍 때 지나가다가 차에가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다행히 파손은 안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의왕시 산들길이고 삼남길이고 경기 옛길이어서 의왕시뿐만 아니라 많은 수원 이쪽 서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게 태풍에 떨어지게 되면은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 차원에서 일제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묵배미길 쪽은 너무 음지기 때문에 겨울에 하루 한번 눈이 내리면 절대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도 한 번만 이렇게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사목들 한번 점검 다시 한번 해도록 하겠고요. 또 공원에 이건 뭐 반려견 가지고 저 데리고 들어오는 것, 또 뭐 또 술병이 있고 한 문제, 뭐 이것은 참 의식의 문제인데 막 그 현수막이라도 좀 고를 수 있도록 해서. 해주면 좋겠고 또 우리 이경자 대장님 계신데 방법 순찰을 또 좀 강화를 쪽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아, 이제 다 해주신 것 같으네요. 자, 없으신가요? 예, 뒤 한 번 또 손 드셨네요. 시장님, 통장협의회 회장 이정훈입니다. 네네.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네. 그냥 또 욱하는 마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우리 주민과의 관담회에서 서해그랑불 앞에 그 사거리 아마 경수대로에서 제일 의왕시에서 차량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건너는 건널목에 불이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불안한 그 가로등 하나 설치해달라고 건의했었는데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뭐 도로문을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이니까 서해그랑불 통장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저녁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도 나와서 담당자가 보질 않습니다. 시장님, 네. 공무원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여 명의 의왕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99%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1% 미만의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또 시장님 같은 생각을 안 합니다.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시장님 같이 선출직 공무원이 있고 또 시장님이 임명한 고위직 임명직 공무원이 있답니다. 자기는 정년이 보장된 일반 공무원이랍니다. 저녁 8시에 그 가로등 한번 와서 보자.
했더니 자기는 그런 그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처럼 그 실적을 위한 무리수를 두고 싶지 않다. 저녁 6시 퇴근해서 8시에 잠깐 시간 내달라 했는데 자기는 그런 무리수를 두고 싶지 않답니다. 누구냐고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참 그 소리 듣고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00여 공직자가 애를 쓰고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 우리 저 오전동 저 동장님하고 김미경 위원장님 빼놓고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하위 저 현장직 공무원들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발 그 사거리에 사람 건너는데 저거 아무런 개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치고 나서 하지 말고 가로등 하나 그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라 꼭 필요한 건데 이게 특히 그 일본 국도에서 그 서해그랑불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좀 어두우면은 사실 큰. 거기보다는 내륙분에서 네. 내륙분에서 수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네. 건널목에서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냥 항상 조심합니다. 한번 지금 서해그랑불에서 그 어디냐면 일본 국도를 횡단하는 횡단보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해그랑불 건너편에 레미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국도 횡단하는 네, 횡단보도. 레미콘에서 수원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에 네. 그 건널목엔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운전하면서 봅니다. 우회전을 하면은 좌측에서 오는 차 신경 써야죠. 건널목에서 건너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서너 번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두운 저기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건너다가 차가 그냥 지나가기 막 소리도 질른 적이 있었고 왜냐면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로등에 불이 없어요. 사람들 걸어가는 건널목에 왜 그거를 설치 안 하는 그럼 현장에 와서 한 번만 보면은 확인이 될 텐데 그걸 전화를 해서 뭐 도로가 어둡습니까? 뭐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그거 8시에 한번 나와서 보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다시 한번 확인만 제가 할게요. 서해그랑빌이 있고 이제 길 건너편에 보면 레미콘 공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뭐 보통 사방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어요. 네구팅에 다 있는 거죠. 횡단보도는. 예, 일본 국도 그 도로를 횡단하는 횡단보도 큰 게 두 개가 있고 또 그 소도로가 이제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네 개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레미콘에서 수원으로 우회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는 지금 말씀 거. 시장님 말씀하신 네. 일본 국도 큰 게 있고 기업은행 있는 바로 그 전에 기업은행 있는 아쿠아물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예, 네. 그 전에 소로도에는 가로등이 없단 말씀이죠. 가로등이 없다? 네네. 그거를 하나 설치해서 그럼 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저도 아무튼 거기를 가끔 이용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어둡게는 못 느꼈지만 예,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로등을 달 수 있으면 더 추가로 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거기가 좀 위험한 게 구조적으로 위험한 것이 거기가 레미콘 차들이 그 뭐 거기에 볼제라든가 이거 저 싣고 다니는 대형차들이 아주 심하게 다니고 골재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그 도로에 떠뜨리기도 하지만 아주 그 과속도를 해서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한데 구조적으로 그 기업은행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거기서 나오고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또 그 코너에 있어요. 예, 코너에 있다 보니까 사고가 아주 빈발하는 사고가 잦은 곳이에요 거기가. 예, 그래서 더 밝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시장님 밝기가 아니고 전등이 없대니까. 아예 없어서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조도를 높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바로 오후에 가서 바로 끝나고 검토해 보시고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사고가 그 주변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사고가 나도 크게 나더라고요. 사고가 보면은. 네. 그런 말씀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그거 저 뭐야 현장 확인도 정권에 그 건의했을 때 네. 전화 와가지고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뭐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이라면서 8시에 나와서 보도겠다고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나올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30동 통장을 맡고 있는 정영아입니다. 저는 저기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민 게시판에 대해서 건의를 할 건데요. 네. 이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오래되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새고 녹이 썰어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유인물을 붙이게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게 다 젖어가지고 얼룩이 막 젖고 시트지도 벗겨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이에 이렇게 마르게 되면 접착이 돼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소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새로운 그 디자인으로 좀 새로운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시민 게시판이 그전에는 정말 그 이 공문으로 이렇게 그 게시를 하는 시절이 있어서 굉장히 게시판이 많이 설치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설치를 요즘 안 하는데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제 뭐 많이 노후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사해서 필요 없는 건 철거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이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예,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오전동 체육계 전문사 박현종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눈 올 때 의왕시가 눈을 좀 너무 늦게 치워주셔가지고 그 다른 지역도 뭐 새벽에 오면은 좀 늦겠지 하지만은 수원하고 안양을 지나가다 보면 여기는 눈이 왔나 안 왔나 그 정도로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눈 올 때 보면 의왕시 지도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거의 그 눈 정리가 너무 늦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빨리 좀 해주십사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제설 작업이 그 인근 도시 중에서는 가장 잘하는 도시 평가받는 게 의왕시예요, 사실은. 네, 의왕시가 정말 가장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 아무튼 이제 다 느끼기 나름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늦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뭐 그거는 받아들이지만은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은 그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렇게 인근 도시를 놓고 봤을 때 의왕이 굉장히 제설 작업을 발빠르게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평가 받고 있고 의왕의 제설이 그 평지보다는 이렇게 언덕 있는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왕이 예, 마을도 오전동만 하더라도 뭐 오전 중통학교 길이라든가 저쪽 뭐 문화성경에서 올라오는 길이라든가 이런 이 골목골목들이 이 지대가 동백교 아파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다음 이 주변이 전부 이렇게 고바이 되는 이렇게 언덕이 되는 그런 형태라서 눈이 오면은 골목골목에 대한 제설 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골목에 대한 것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동에서 동직원들이 그 연막하심을 받아다가 또 일일이 또 이렇게 뭐 인력으로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해서 좀 늦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굉장히 제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다라고 이렇게 예, 평가받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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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실까요? 예, 예. 수고들 많이 해주십니다. 아주 그냥 오전동에서는 정확하게 1시간 30분, 2분 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 해주시는 것은 그만큼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는 것, 결국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함께 시정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심으로 해서 시민이 원하는 도시,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갖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시정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오전동의 가장 지금 숙원 중에 하나가 이제 오전역, 지하철역이 이제 인동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선거 때마다 나오고 이래서 이게 벌써 나온 얘기 나온 게 2005년도도 아니죠. 95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나요? 아마 그래 됐죠. 95년도 정도부터 뭐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니까 26년 정도가 벌써 흘른 것 같아요. 애초에는 이제 인도권에서 병점간 이제 얘기가 나오던 것이 그렇게 오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사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3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게 그 인도권과 영통, 수원의 영통. 이제 번호로 보면 1번과 9번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착공이 들어갑니다. 3월 달에. 다음 달이면. 다음 달에 들어가고 나머지 그 두 구간을 빼고 나면 열 구간에 대한 것은 한 올 10월 달에 공고를 내고 연말에 그 업체 결정을 하고 내년 초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동이 대중교통의 이제 역이 하나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의왕역에 GTX 신호선 정차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 수립이 지난 12월 달에 됐는데 이제 민자 그 투자 사업을 해갖고 민자 투자 사업을 했고 민자가 이제 제안을 해서 가장 적합하게 들어온 데가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국토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5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5월 달에 그 민자 제안에 우리 시가 의왕역에 정차하는 것을 이렇게 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GTX 신호선이 의왕역에 정차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열차가 한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왕시 전체 도시 브랜드 가치를 갖다 높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뭐 오전동에 있는 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왕시 전체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꼭 이것이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나오도록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의왕시 발전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귀한 의견은 잘 검토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